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원경입니다. 오늘 제가 진행할 메이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대학 초년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울리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대해서 진행해 드릴게요. 우선 스킨을 이용해서 결 정리를 해줄 건데요. 네, 스킨은 수분 공급도 해주고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들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젤 타입의 수분 로션인데요. 수분 로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수분 공급을 해주겠습니다. 피부는 꼼꼼히 구석구석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. 모공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가리고 싶은 곳에 살짝만 발라주시는데요. 프라이머는 양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면 베이스할 때 밀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소량만 이용해서 모공을 메꿔주세요. 안색 크림을 이용해서 피부를 하이라이트를 주는데요.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조금 밝게 하이라이트 주고 싶으신 부분에만 톡톡톡톡 발라주세요. T존과 눈 밑, 눈두덩이, 그 다음에 인중에 살짝 발라주시고요. 턱에도 살짝 발라주시는데요. 얼굴이 좀 긴 듯 하신 분들은 턱은 생략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브러쉬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바르실 때는 피부 결에 따라서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브러쉬의 장점은 얇게 발린다는 장점이 있고요. 하시다 보면 자국이 나는 거는 손이나 스펀지를 이용해서 두드려 주시면 감쪽같이 없애줄 수 있으니까 베이스를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은 아주 적게 해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 거예요. 두껍게 바르시면은 화장이 뜨거나 밀릴 수 있거든요. 스펀지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눈꼬리, 눈 밑, 콧볼 있는 부분도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주세요. 커버를 하고 싶은 부분도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다 보면 들뜰 수 있거든요.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발라주시는 게 커버할 때도 훨씬 더 좋고요. 피부의 밀착력도 훨씬 더 좋아져요. 집에서 혼자 바르실 때 손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손에 있는 열기와 내 피부의 온도로 인해서 훨씬 더 밀착력이 좋아지거든요. 손으로 바르실 때도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면 화장이 뭉치거나 뜰 수 있으니까 소량을 여러 번에 나눠서 발라주시면 됩니다. 모든 제품을 쓰실 때는 브러쉬나 손에 묻혀서 바로 바르지 마시고요. 한번 적당량을 조절을 한 다음에 눈 밑에 하이라이트를 주시는데요. 눈 밑 같은 경우는 주름이 많다 보니까 너무 두껍게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눈 밑이나 팔자주름 있는 곳은 최대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훨씬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요. 펜슬을 이용해서 흉터나 점 같은 거 가려주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
가리실 수 있습니다. 컨실러 가리실 때는 티가 안 나게 잘 펴발라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. 얇고 투명하게 베이스를 깐 다음에 가루 파우더를 이용해서 소량만 쫙 찍어서요. 전체적으로 얼굴 외곽 부분에 살살 눌러주세요. 파운데이션 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파우더 양이 많아지면 훨씬 더 피부가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파우더는 최소한의 양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요즘 워낙에 윤곽 메이크업이 유행이다 보니까 파우더로 너무 이렇게 뽀송한 피부를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윤기 있어 보이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투명한 메이크업에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다음은 전체적으로 얼굴 외곽에 쉐딩을 넣을 건데요. 조금 어두운 파우더를 이용해서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살살살살 돌려주듯이 발라주시면 되는데요. 제품을 브러쉬에 묻혀서 한번 터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덜 뭉치거든요.